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유로시스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일입니다. 1989년도에 설립된 유로시스는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30년 이상 컴퓨터 비전 및 머신 비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장 인터뷰를 통해 2024 오토메이션 월드에 전시된 유로시스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제품은 광소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엑스링크 QSFP 프레임 그래버입니다. 일단 이 데모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리 기반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을 사용하는 카메라, 그리고 이 구리 기반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을 광소면으로 변환할 수 해줄 수 있는 컨버터, 그리고 광소면 케이블, 그리고 광 트랜시버, 그리고 마지막에 광소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그래버가 있습니다. 이 프레임 그래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광소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요한 이점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섬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이 광섬유로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 길이를 최대 40k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광섬유 특성상 외부 전기적인 노이즈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네 개의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을 하나의 광섬유 케이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장비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곧 출시 예정인 코엑스링크 CXP12-2 QSFP 플러스 컨버터인데요. 이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의 여러분의 장비가 코엑스프레스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이 컨버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광 케이블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광섬유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데모 시스템은 2차전지에 사용되는 동박 표면의 결합면 스티레츠를 검사하는 데모 시스템입니다. 이 데모 시스템에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중 하나의 이지 클래스파이를 사용해서 결합면 스크래치를 검사하고 있고요. 코엑스링크 코드 CXP12DF 보드를 사용해서 두 대의 PC에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DF의 의미는 데이터 포워드라는 의미로 데이터 전달 기능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 컴퓨터가 두 대가 있고 첫 번째 PC에 DF 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 첫 번째 PC에 있는 DF 보드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전달받아 두 번째 PC에 있는 DF 보드에 지연 없이 이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카메라로 두 대 PC에서 동시에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고객사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대 PC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분사 처리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2024 오토메이션 월드에 선보인 유로시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유로시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에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